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은 지역 경제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지역 상공계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상진 기자입니다. 부산에 소재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바다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기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회수기를 개발해 기름 회수율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로봇을 원격 조종해 기름을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상에서 무인으로 목적지 좌표를 향해서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 컨트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 개발은 완료했지만 문제는 양산을 위한 투자금 마련.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느껴지는 한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초기 3단계, 4단계 이런 서울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 걸 보면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한 적이 있을 만큼 또 지역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처럼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스타트업들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99도 스타트업 데이 행사. 99도의 잠재력을 갖고도 일도가 모자라 끌어오르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통해 도약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제 산업계에서도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IR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는 요즘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부산 지역 스타트업은 약 1,500곳에 이르는데 지역 상공계가 명실상부 유망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